안녕하세요. 어디에 사시는 누구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상남도 김해에 살고 있는 김상준입니다. 아, 예, 그러세요.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66세입니다. 어떻게 그 독수리 모임에 오시게 됐나요? 제 동생 소개를 해가지고, 그를 여기에 지금 세 번째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가 불편하셔가지고요? 저는 신장 투석을 하고 있는 아, 장애인입니다. 투석만 하시나요? 예. 혹시 뭐 혈압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떠세요? 혈압이 높은 편입니다. 아, 투석하시면서 예. 혈압도 높으신 분이시네요, 그죠? 과거에는 혈압약을 먹으면 혈압이 이제 내려갔는데, 이 근래 와서는 혈압약을 먹어도 160, 150, 이 정도 상태거든요, 아, 그러세요? 보면. 예. 독수리 모임에 오셔서, 무료 나눔 제품을 나눠드리는데요. 거기에, 화이트 티하고 그레이 티가 있는데, 어떤 제품이 건강에 도움이 되던가요? 처음에는 잘 모르고 그레이 티만 먹었는데, 나중에 여기 이제 교육을 받고, 화이트 티를 먹으래 해가지고, 화이트 티를 먹으니까, 몸도 가벼워지고, 특히, 소변이 과거에 비해가지고 좀잘 나오는 편입니다. 아, 그러세요? 예. 지금 한 3주 정도 드셨나요? 한 20일 정도 20일 정도 됐습니다. 드셨어요?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나요? 작은 티스푼으로 해가지고, 새벽에 공복에 삼키고 있습니다. 아, 투석을 하시기 때문에 그러시죠? 예. 아, 예. 앞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강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지금까지 투석 환자들은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밖에 없거든요, 시간을. 그 대신에 이 제품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어떤 희망이 생겼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결과는 모르겠지만은도 죽을 때까지 희망을 안고 생활한다는 것은 저한테는 더 없는 행운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건강관리 잘하시고 독수리 모임에 계속 참석하셔서 예, 좋은 그 이야기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